교수님. 송 교수님, 서귀포 윈차스 사고 강수방 대입니다. 지난주상에서 2012년 6월 1일 11시경 서귀포시 강중동에 있는 해군기지건설공사 대위공구 현장에서 업무 방해한 혐의로 제주지방법원 강우찬 판사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당하게 안심하자고요. 이거 완전 강제입니다. 아니 왜 그 내가 무슨 살인범이야? 어? 내가 무슨 살인범이냐고? 아니 빠져요. 뭘 우리가 원하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 아 그러면 우지 우지사님 분들이 지금 과잉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잠깐요. 우지사님이 지사님이 그렇게 속죄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우리 질서를 좀 유지하게 아침 조금 그냥 내려가서 이렇게 좀 여기서 가서 저 지사님께 말씀 전하고 들어보세요. 기광의 불법 공사를 막은 것은 형법이나 형사 소송법을 봐도 정당방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소환장을 남발할 뿐만 아니라 소환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마을 회장까지 포함해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 나아가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많은 단체나 개별적인 포함하거나 네티즌들에게 법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거 완전 강제입니다. 아니 왜 그 내가 무슨 살인범이야? 내가 무슨 살인범이냐고? 해군 기지 결사한대. 해군 기지 결사한대. 우리는 합시다. 강력히 요청을 했어요. 그거는 특히 어르신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요청이 됐고요. 한번 믿어보고요.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수확은 석방에 대한 것도 큰 수확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수확은 이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행정 그 사실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거대한 뭐 백 몇십 톤짜리 그런 그 400 그런 그 봉사 그 장비들이 들어오는 것도 다 불법적인데 이게 사후에 조치되고 이랬던 것을 강력하게 건의함으로써 그것을 우리는